대불산단 하청업체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가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불산단에서 최근에 그 산업재해로 인해서 2.2m 높이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불산단은 대부분 뭐냐면 정규직들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전교육이나 이 대불산단의 조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런 조업 단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관리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불산단에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잦은 각종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청은 그나마 안전관리가 조금 되고 있는데 하청과 재하청은 안전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이나 체전낙찰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은 이런 데는 조그만 사업장은 하청과 재하청으로 내려오면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전무합니다. 실제로 안전관리지도 없고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안전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올수록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불산다도 가장 큰 원인은 원청이 아닌 하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고인 아버님도 같은 사고를 입었다고 들었거든요. 딱 20년 전에 2003년경에 서울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아버님도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 지금 2023년에 7월에 또 아들도 이렇게 추락사고가 일어나서 있는데 2003년과 2023년은 하나도 작업 현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 노동자들도 여전히 사망되고 있고 추락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이렇게 끊이질 않고 있는데 유형이 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50% 정도는 추락, 협착, 끼임, 뭐 이런 충돌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뭐냐면 저희들이 재리형 사고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추락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나 안전보건관리나 이런 것들이 느슨하고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락사고나 끼임사고나 협장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강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 강화돼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궁금한데요. 노동자들이 여전히 뭐 사망하고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흔히 말하면 예방과 이런 자율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확대가 되는데 아직은 뭐 대불산단이나 우리 지역 뭐 선안권 이런 거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불산단은 지금 현재 12,000명이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아까 하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주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불산단은 앞으로도 계속된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이나 영안군이나 이런 데서 함께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